네, 안녕하세요. 6시 내다육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삽목을 해보려고 해요. 수영이 좀 예쁘지 않거나 이 다육이의 개수를 늘리고 싶을 때 번식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이 삽목이 되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삽목을 해보기 전에 짠, 제가 이제 삽목했던 아이들이에요. 제가 여기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며칠 말렸다가 새롭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준 아이입니다.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이 아이는 이제 삽목을 성공을 했죠.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다시 새로운 새순이 자구가 올라오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삽목이라는 것은요, 이 식물의 줄기를 잘라서 땅에 심으면 새롭게 뿌리를 내려서 키우는 번식 방법을 삽목이라고 하거든요. 이 아이는 지금 이제 삽목을 한 거고요. 이렇게 잘려진 이 자리에서 자구가 올라오면 요거는 이제 적심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. 이 삽목과 적심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자르면 두 개로 되지만 여기에도 새로운 자구가 올라오게 되면 이 자구 개체 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청성민 삽목을 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. 한달 정도가 조금 넘은 것 같아요. 이 청성민은 제가 삽목을 한 지가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은데, 자, 삽목을 했던 자리였는데요. 지금 여기 자구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요. 이 줄기에서는 위에서 안 내려오고요. 여기 줄기 밑에, 요 줄기, 요 가지에서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이 올라왔어요. 자, 여기도, 이 자리에서 또 새롭게 자구가 올라오고 있고요. 이 아이도 이렇게 입장 위에서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제가 가지를 잘라서 새롭게 이제 번식을 시킨 아이들이에요. 이 아이는 지금 이 청성민을 잘라서 제가 삽목을 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이죠. 제가 살짝 건드려 봤는데요. 이제 뿌리가 좀 살짝 올라온 것 같아요. 움직이지 않고 땅에 잘 박혀 있는 걸 보니까 뿌리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삽목을 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데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오늘은 제가 이두 가지 다육이, 이 아이는 이제 언성이고요. 살구미인금, 입니다. 보통 이렇게 그 삽목이 좀 필요할 때는 수영이 예쁘지 않아서 이 수영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가지를 잘라주는 방법이 있는데요. 저는 이제 번식을 시킨다기보다 이 아이들은 지금 제가 예전에 삽목을 했던 자리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미처 그때는 이렇게 크지 않았던 아이들이 너무 키가 차이가 나면서 예쁘지가 않지요. 그래서 요 아이들을 좀 골고루 키를 좀 맞춰주기 위해서 요 아이들은 제가 오늘 삽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요 살구미임금은 제가 가지고 올때 너무너무 제가 행복하게 가지고 왔던 아이들인데 이 살구미임금 한쪽이 너무나 좀 위로 자라면 오히려 모양이 예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살구미임금이 이렇게 좀 자라고 있는데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이런 그 줄기나 가지가 목질화가 되어서 나무처럼 단단히 굳으면 그런 자리에서는 자구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줄기나 가지들이 더 목질화가 되기 전에 이렇게 조금 연하고 새순이 잘 올라올 것 같은 이런 자리를 미리 커팅을 해주면 새로운 자구들이 더 빨리 올라와서 더 예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두 아이는 삽목이 필요해서 이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로 언성부터 먼저 제가 삽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가위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 원회용 가위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. 커팅을 할수 있는 칼을 이용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. 저는 요 키에 맞춰서 아이들을
테이블 해주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잘렸습니다. 네, 네,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. 네. 이 아이들도 튀어나와서 이 아이가 제가 커팅을 할게요. 네. 이렇게 잘라주니까 훨씬 더 키가 조금 맞을 수가 있겠죠. 요 자리는 제가 예전에 네, 삽목해서 새롭게 자구들이 올라온 아이들이에요. 너무나도 잘 올라왔죠? 자, 요 언성에서는 제가 이만큼 아이들 개체수를 이렇게 좀 잘라 냈습니다. 요 아이들은 3-4일 정도 잘 말려주셨다가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. 사실 지금 이렇게 잘라서 심어줘도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간혹 10개 중에 1개 정도는 물러서 썩게 되는 아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완전하게 살리려면 3-4일 정도 잘 말렸다가 심어주시는 게 더 뿌리가 또 잘 나오게 됩니다. 요 아이는 제가 잘 말려서 다시 화분에다가 심어주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이제 살구미인금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미 이쪽에서 예쁘게 자구가 하나 올라오고 있지요. 네, 이 모양도 이 수영도 너무너무 예쁩니다. 이 모습도 사실 너무너무 예쁘지요.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 올금보다 이 아이가 조금 더 높게 성장을 하는 것 같고요. 이 줄기가 또 약간 흔들거려서 제가 이렇게 돌베개도 하나 해줬는데 요거를 조금 살짝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의 모습도 너무 예쁘지만 이 삽목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살구미인금을 더 예쁘게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살구미인금은 커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줄기를 잘라주실 때는 이 밑에 있는 그 입장들이 몇 개를 꼭 남겨두시고 이 삽목을 해주셔야 이 입장의 힘으로 자구들이 잘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밑을 잘라주시지 마시고요. 요 건강한 아이들이 있는 이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커팅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자, 이렇게 아유 커팅을 아주 잘 했네요. 짠, 네, 잘 했습니다. 네, 예쁘게. 자, 그리고 요렇게 입장 끝에 있는 요런 아이들은 저는 떼어주지 않을게요. 이 입장의 영양분을 또 먹고 뿌리를 더 잘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 아이는 네, 입장이 조금 네, 아니에요. 요거를 제가 오히려 그냥 떼어서 요 아이는 입꼬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입꼬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며칠 잘 말려뒀다가 새롭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조금 줄기가 굵은 아이들은 너무 오염되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잘 말려주시고요. 조금 더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마데카솔이나 이런 살균제 살짝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밀가루 같은 거 살짝 네, 묻혀주셔서 요 물기가 있는 이 부분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해주셔도 더 안전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집에서 해보니까 굳이 살균제 바르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세균을 침투시켜서 죽는 아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는 요 아이는 잘 말려뒀다가 네, 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삽목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을 네,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. 자, 이 살구미인금과 언성에서 다시 얼마나 예쁜 자구들이 올라오는지 네, 자구가 올라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하도록 할게요. 오늘도 6시 내다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집에서 삽목을 했던 아이들이 있다면 어떤 아이들이 잘 성공했고 또 어떤 아이들이 또 이 삽목이 잘 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정보 공유가 될 것 같네요. 네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6시 내다육이었습니다.